멋있는데 오늘. He is human.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자강. 많은 분들이 인자강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인자강이라는 것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타고난 유전자, 선천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번 콘텐츠는 지난번 3대 자세 배울 때 있잖아요. 예. 엄청난 결과를 안겨줬어요. 예. 엄청났나요? 우와! 그 결과로 일각에서는 또 믿질 않으세요. 예. 저거 헬스 해놓고 안 한다고 뻥치고 3대 운동 분명히 하는데 안 한다고 뻥치고 450진에. 그러니까 재영이가 운동을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운동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바벨을 잡고 하는 운동을 거의 처음 해봤던 거예요. 저거 데드리프트 자세가 저렇게 좋은데 안 했다고 뻥치네. 평소에 어떻게 운동했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꽤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인자강의 운동 루틴 한번 공개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대신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진짜 네. 평소에 하던 리얼 운동 리얼 집에서 하는 대로. 근데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고 단지 제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네. 자 보여주세요. 그럼 첫 번째 네. 뭔가요? 이게 좋았죠. 오 매니저 일단 저 같은 경우 가슴 운동은 무엇을 하냐면 네. 루틴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단 팔굽혀펴기와 딥스밖에 안 합니다. 오야 가슴을 그거 두 종목으로? 네 그걸로 벤츠 120 그냥 드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 먼저 알려드릴게요.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 저는 세 가지 자세로 합니다. 오케이 네, 역시 3대장. 오야 맨바닥 너 바닥에서 이렇게 해 기본 넓이 네? 대신 여 발끝을 한번 봐. 발끝을 이렇게 하면 무게가 뒤로 간단 말이야. 최대한 가슴에 부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상체로 이제 쏠린단 말이야 무게가. 그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때. 굉장히 운동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하시네요. 네. 발끝을 세워 이렇게 끝까지. 그리고 이거 한 30번씩 세 세트를 해. 오케이. 그럼 90개잖아. 90개. 30개 3세트를 하면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아니 좀 쉬어. 좁혀 이렇게. 그 드래곤볼에서 천진반의 기공 포스는 손 모양이네요. 네. 근데 요게 이제 가운데로 몰리다 보니까 중심이 좀 무너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다리 벌려도 돼요. 오케이. 네. 근데 요렇게 하는 경우 어깨에 무리가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왜냐? 인자강이니까. 요것도 30개씩 3세트 해줍니다. 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가슴에 좀 그 운동이 되나요? 요 같은 경우는 가슴 이제 가운데 요기. 요기랑 삼두. 이 삼두 만들려면 네. 요것도 30개에서 3세트 해줘요. 그럼 총 몇 개야? 180개. 오 지린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 와 여기 했고 기본 했잖아. 여기도 가져와야지. 근데 정확히 여기가 되는 건 잘 모르겠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하고 좁혔지? 네. 펴 이번에. 와이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끝을 세워.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해주는 거야. 네. 너무 넓게 벌리면 그래도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오야 나는 그렇게 하면 어깨 아프던데. 네 이게 근육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어깨가 아픈데 저는 안 아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가슴 운동을 할 때 총 270개의 팔굽혀펴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운동도 뭐 루틴이 뭐 3분할 뭐 이렇게 나뉘나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하는 스타일이냐면 가슴도 이틀로 나눠. 좀 귀찮아요 오래 하는 거를. 월요일에 만약에 오늘 이렇게 했어 딥스 다음날 넘겨. 다음날은 딥스. 그날 딥스까지 하기 삼두도 아프고 귀찮아. 그래서 이제 오늘 월요일 됐지. 다음날 넘어갑시다. 다음날로. 오케이. 이 뭔가 부족해. 뭔가 가슴은 뭔가 되는데 이 삼두 쪽이 뭔가 자극이 부족해. 다음날로 넘어가는 거야. 다음날 딥스 같은 경우는 이 삼두와 아랫가슴. 아랫가슴 운동입니다. 저 딥스 같은 경우 20개씩 5세트. 야 100개 힘든데 20개만 한번 보여드려요? 네 20개만 보여주세요. 이걸 너무 많이 내려가면 어깨나 이제 팔꿈치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적당히. 마지막 자극 주려고 이렇게 딱 다리 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가슴 운동 끝이에요. 그러니까 총 이틀에 걸쳐서 팔굽혀펴기 세 개의 형태로 270개. 그렇지. 근데 딥스 100회. 그렇지. 좋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제가 무게가 많이 나가 보니까 사실 120kg 하는 몸무게가 사실 중량이에요. 중량을 치는 거랑 다름이 없어. 아, 그리고 또 맨몸 운동을 제가 왜 하냐. 저도 옛날에 헬스를 이제 좀 다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자신의 몸무게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멋이 없어 보이더라고. 무게를 아무리 쳐도 턱걸이 하나 못하고 딥스 하나 못하면 너무 멋이 없어 보이더라고. 그때부터 좀 맨몸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오케이. 그 다음 뭔가요? 그 다음날로 수요일로 넘어가. 아.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걸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똑같이. 네. 아, 뭐 제가 이제 러프하게 말씀드리는데 자세한 부분은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그럼 어디겠어? 저기 팔뚝. 그렇지, 이두. 제가 이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집에 이런 11kg짜리 덤벨이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 큰 자극이 오진 않는데 집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신 고반복으로 하는 거지. 처음에 덤벨 컬 주로 이제 두 손에 다 잡고 이렇게 한 번씩 하시는데 저는 이게 두 손을 하다 보면 반동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한 팔씩 해요 그냥 저는. 아, 두 손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반동을 주게 돼가지고 저 한 팔씩 그냥. 오, 한치 그 팔꿈치 그 움직임 없이. 오. 오. 천천히 올릴 때는 흡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20개씩 5세트 정도 합니다. 오. 양팔. 예. 네. 여기 100개, 여기 100개. 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여기서 멈추지 않아 이두는. 와. 컨텐트리 뭐라고? 컨텐트리 컨센트레이션 컬이라고 있습니다. 오. 아, 굉장히 그 집중해 가지고 네. 하는 건가 보네요. 보통 의자에 앉아서 팔꿈치를 이렇게 다리 댄 다음 이렇게들 하시는데. 아, 이거.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저 보디빌더님이 하시는 거를 차용해 가지고 이렇게 기마 자세로 한 다음에 의자도 없이? 의자 없이. 와. 이게 좀 길어서 불편한데 짧은 걸로 하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짜주는 거야. 이렇게 짜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진짜 저거 빵 올라오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좀 20개씩 5세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주는 느낌이라서 한 20개씩 한 3세트? 조금 더 힘이 들어요. 이게 덤벨 컬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짜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세트를 좀 적게 가져가고. 네. 좀 힘들 땐 15개씩 3세트 뭐 이렇게 해요. 저는 그냥 엄격하지 않아요 그렇게. 오케이. 네, 그날의 자극이 오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아, 마무리 이두 운동이 있습니다. 와, 또 있어? 요거 이제 해머 컬이라는 건데. 아, 인자가 되는 거 왜 이렇게 어려워? 제가 뭐 아, 이럴 거면 누가 해? 해머 컬이라는 건데 요거는 제가 알기로 이두 하부인가 상부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튼 약간 이쪽일 것 같아요. 아무튼 이두에 좋아요. 이 망치질 하듯이 해머 컬. 오. 이런 식으로 인자강들은 이게 망치질 이렇게 합니다. 못 박을 때 이렇게. 이게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제 느낌상으로는 이두 전체에 좀 자극을 주는 좀 마무리 운동 느낌의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오. 요것도 이제 양쪽 팔 20회씩 이렇게 두 개 하는 게 하나예요. 아, 해머 컬 둘 이렇게 해서 20개 하면 양쪽 팔 20개씩 되겠죠? 이것 또한 20개씩 5세트. 아. 100개? 그래서 양쪽 팔 한 팔당 100개씩. 근데 이게 11kg잖아요. 예. 네. 무게가 어느 정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평균. 네. 굉장히 평균입니다. 네. 170에 64kg. 네. 해머 컬을 제가 도전해 볼게요. 야, 쉽지 않아. 처음이라 더 쉽지 않을 거야. 네. 아, 그런데 생각보다 완전 뭐 인정만 할 수 있는 무게는 아니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무게를 안 늘리는 이유가 굉장히 단순해요. 집에 그거밖에 없어요. 아, 더 있으면 하는데? 더 있으면 하는데 헬스장을 안 다니다 보니까 집에서 홈트를 하다 보니까 계속 같은 무게로 하게 돼. 이게 사실 안 좋은 거예요, 원래. 본인이 이제 능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게를 늘려야 이제 근육이 커지는데 있는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 협찬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제 2두 운동은 덤벨 컬, 컨센트레이션 컬, 그리고 해머 컬로 세 가지로 끝납니다. 아, 컬이 세 개나? 네. 2두를 했으면 어디를 해야겠어? 오케이. 아니요. 다음날로 넘어가요. 아, 자. 자, 다음날 됐어. 어제 2두 좀 했어. 이제 뭐 해야겠어? 등. 오, 등. 네. 등은 뭐 저는 간단합니다. 네. 턱걸이. 턱걸이 같은 경우는 저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개수를 한 번에 많이 못 합니다. 한 5회에서 7회? 오. 오. 야. 오. 아, 아프네. 이런 식으로 해서 50개 채웁니다, 저는. 끊어서. 아, 그러니까 네. 무슨 일이 있어도 50개 채워요? 무조건. 야. 하늘에서 유성들이 쏟아져. 운석 파편들이 쏟아져. 그 50개 채우고 죽어도? 운석 맞으면서 해. 50개까지. 저는 턱걸이를 어느 식으로 하냐면 한 번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개수로 여러 번 채워요. 50개까지. 예를 들어 5번 하고 그다음에 3개밖에 안 돼. 세 개만 해. 그 다음에 두 개 해. 그 다음에 10개 채우고. 그렇게 무조건 50개는 채워요. 그런 식으로 등 운동을 해준다. 아, 뭔가 부족해.
뭔가 등에 조금 더 자극이 필요해. 따라와. 대단하네요.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바벨로 많이 하세요. 바벨로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저기 덤벨로예요. 집에 덤벨밖에 없잖아. 자세도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제 본 거예요 그냥 저도. 이렇게. 오, 아 나 이거 뭔지 알아. 등에 자극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오, 한번 만져볼게. 어때요? 뭐야, 뭐야 여기요? 완전 단단해. 오, 돌이야 돌? 돌까진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30개씩 이것도 한 5세트 내지 6세트 한 180개. 와, 근데 일단 네, 5만보 개수가 굉장히 많네요. 맞아요. 어, 일단 뭐 인자강의 운동법이니까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훌륭한 목소는 연장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인자강과 인자약을 가릅니다. 유전자가 가른다면서요. 아무튼 네. 이로써 이제 등끝. 오, 등끝. 그럼 뭐하러 가야 돼? 그 다음 뭐야? 어깨. 자러 가지, 자러 가지. 아, 잘했어. 네. 그 다음날 지금 무슨 요일이야 지금? 목요일. 아, 목요일. 목요일이야? 어깨야, 어깨. 어깨. 이 삼각근 전면, 삼각근 후면, 삼각근 측면 세 가지를 나눠서 합니다. 처음 전면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보통 요거 많이 아실 거예요, 요거. 아, 나 알아.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전면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어, 그렇게 하면 또 집중돼요? 오. 조금 더 삼각근 앞쪽에 자극이 오는 느낌이야. 잘 모르겠어 아무튼. 명예실추 방지를 위해서 네. 오피셜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오피셜은 아니고 이것도 한쪽 팔에 20개씩 5세트. 오, 100개. 네. 자, 그럼 전면 했으면 어디 해야겠어? 이거 내가 맞춰볼게. 아, 그건 그 다음에요. 저는 후면부터 해요. 후면 삼각근이 이게 어깨를 보시면 갈라져요. 어깨가. 오, 한번 봐볼게요 제가. 갈라지는지 봅니다. 네. 어, 안 올라가 일단. 어깨가 약간 앞이랑 뒤랑 좀 만져보시면 알아요. 만져보시면. 오, 여기? 예. 네. 오, 갈라졌어요. 가운데 홈이 있어, 홈. 계곡이 있어, 가운데. 아, 여기? 예. 네. 모공 네. 각화증 관리 좀 하셔야겠네. 여기 전면, 여기 후면, 여기 홈이 있다고. 예. 후면에 공략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전 이 상태 다리 좀 벌린 상태 허리 좀 숙여. 허리에 물이 안 가게 해서 허리에 좀 그래도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나 뭔지 알아요. 근데 전 이것도 후면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 어, 돌려. 이런 식으로. 오. 이게 좀 길어서 집에 있는 건 짧은데 이게 좀 길어요. 짧은 걸로 하셔야 돼. 걸리네. 이렇게. 야. 이렇게. 이렇게 약간 쇠소리 좀 나야지 약간 느낌 나는 건가요? 이렇게. 예. 네. 오. 이렇게. 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것도 20개씩 5세트. 자, 그다음 뭐겠어? 이거. 그렇지. 팔블로 높이 뜨기.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고 하죠. 이건 이제 무게를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가 그렇게 해요. 6kg짜리로. 근데 저는 이렇게 무게 많은 거야. 저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자극하기 위해. 집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네, 저는 무게가 낮다 보니까 집중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오케이, let's do it, man. 팔을 쫙 펴. 저는 거의 쫙 펴. 살짝 구부려.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일자로. 아... 보통 기역자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일자로 서서? 네. 아, 일자까지 설 필요 없고 이렇게. 오, 역시. 좀 바로 그냥 올렸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오. 이것도 20개씩 5세트.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오, 아직도 있다? 아놀드 프레스라고 있습니다. 오, 아프? 아놀드 슈얼 제네버님께서 고안해진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의자에 앉아야 돼. 의자 좀 갖다 주실래요? 아, 네. 아, 이거 인자강의 비기를 다 가르쳐 드리네. 아, 저희가 어깨에 고르게 그걸 줍니다. 어깨에 고른 자극을 주기 위해서. 팩트는 아닙니다. 제 느낌입니다, 다. 이렇게 해서 등을 기대야 돼요, 사실. 그래서 집에 의자가 없어요. 그냥 침대에 앉아서 해요, 그걸. 어. 네, 해보세요. 이게 원래 등을 기대고 해야 됩니다. 받쳐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리는 거야. 오. 다시 돌면서 내리고. 눈 정도 높이에서 돌면서 올리고, 돌면서 내리고. 이거 좀 길어서 안 되는데 짧은 걸로 하세요. 이거 한 20개씩 3세트 마무리 운동 느낌. 오. 아, 저 궁금한 게 저 의자 두고 맞짱 한번 떠볼래요. 인자강이랑. 아, 제가 이겨요. 아, 너무 제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좀 리액션 좀 해주세요. 뭐 어때? 궁금한 게 있다든가 뭐. 고! 고! 네. 어깨는 이렇게 네 가지 동작을 합니다. 그럼 그다음 뭐야? 어깨, 하체, 복부. 아, 자야 돼. 그렇지, 자야지. 아, 자야. 다음 날 넘어간다.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 금요일이지. 대망의 금요일이다. 야, 이번 주 금요일 출근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하체를 하는데 마지막 날은 하체 그냥 빼먹을 때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너무 재미도 없고 숨만 차. 근데 주로 저는 이제 맨몸 스쿼트를 좀 했었어요. 자세 제가 좀 볼게요. 맨몸 스쿼트 하다가
나중에 이게 개수가 너무 많아지잖아, 맨몸으로 하면. 덤벨을 양손에 집니다. 이게 사실 근데 자세가 좀 불편해. 이렇게 하게 되면 무릎이 걸려, 내려가면. 걸려. 그래서 사실 저 이거는 약간 야매야, 그냥.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네, 집에 있으니까 그냥 해. 그냥 좀 벌려, 팔 좀 벌려. 네. 이런 식으로 해. 그냥 어쩔 수 없어. 왜냐? 집에 이거밖에 없어. 20개씩 한 6세트 정도 합니다. 오, 120개? 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하체 끝이야. 하체 이거 끝이야? 이로써 월화수목금. 제 일주일 운동 루틴이 끝납니다. 아, 이게 끝이야? 네. 들 때 되게 많아 보였는데 사실 월화수목금으로 나누면 별거 없네요. 근데 이거를 7년 동안 한 거야. 오. 이게 보실 때 이럴 거야. 아유, 저 저렇게 운동해서 운동을 돼? 이거 7년 동안 해보세요. 강해집니다. 7년 동안 할 수 있으면 얘기. 한다라고 이거, 아, 이런 게 아니야. 7년 동안 했어요, 저는 이거를. 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헬스장 갈 여건이 안 되시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 뭐 이러신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라도 좀 시작을 해보세요, 운동을. 예. 자, 그래서 저의 인자한 운동법 오늘 한번 소개시켜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작해봤고요. 제 이제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제 운동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하나하나 댓글 다시잖아요.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것들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아, 저 헬스 안 다닙니다, 진짜. 좋다, 좋다. 복근 안 했다, 복근. 아, 복근 있네. 아씨, 뭐야. 아, 자, 복근 뭐 하세요? 윗몸을 키게 하시죠. 땡. 그럼 좀 봐야겠네. 복근은 매일 합니다. 오, 월화수목금? 출근 전에 기상의식이야. 기상의식. 아, 오케이. 아, 여기 매트가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상복부, 하복부를 나눠서 합니다. 오. 집에서 그냥 방바닥에 누우면 돼요. 등은 땅에 붙어 있는 채로 상체 살짝 올려서 배를 쥐어 짜든다는 느낌이야. 이게 끝이야. 오케이. 어, 뭐야? 물렁거리는데? 이렇게 천천히. 오. 아. 이걸 30개씩 3세트, 90개. 90개? 네. 이건 그냥 출근 전이나 등교 전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상복부를 90개 해주고 하복부. 레그레이즈. 어, 저 이거 알아요. 이야. 근데 이거 하시다가 저 척추, 그 여기 꼬리 반다치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30개씩 3세트, 그럼 90개. 오. 총 180개를 출근 전에 하시는 거예요. 오, 월화수 목금? 네. 그러면 그거를 한 7년 정도 하다 보면 저 배 한번 쳐보세요. 오. 아, 한 번 더? 오. 파워 봤지 방금? 봤어, 봤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복근을 단련함으로써 코어 단련, 코어 통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오. 네, 이로써 제 운동 끝납니다. 역시 인자강. 아, 꽤 많이 하죠, 그래도. 오, 네. 꽤 많이 하는데. 어, 저 운동 하고 싶어 제가. 그래, 오. 운동 자극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오늘의 제 운동법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셔서 꼭 득근하시기 바랍니다. 득근, 득근하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